쌍둥이 서현님 사연입니다. 내가 할머니를 살린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난히 괴담 같은 걸 좋아해서 검색해서 보고 듣곤 하다가 왓썸님 채널에 푹 빠져 살고 있는 28살의 평범한 백조입니다. 최근 제가 두 자매 이야기에 미친 듯이 빠져 있어서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3일 만에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나 제보하려고 합니다. 왓썸님께서 그 특유의 담담하고 실감나는 말투로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엄청나게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12살이었던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 옛날이라 정확하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한참 성장기라서 무서운 꿈을 잔뜩 꿀 때였습니다. 그날은 낮잠을 잤는데 해가 질 때쯤부터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산발을 한 여자가 긴 흰옷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꿈이어도 이상하게 자각이 가능해서 또 귀신 꿈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귀신이 제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그 얼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고 빨리 잠에서 깨려고 힘을 주었는데 몸은 도통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바둥댈수록 몸이 무언가에 묶인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 눈앞까지 와서 얼굴을 쑥 들이미는데 눈을 감을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낑낑대다가 잠에서 깼고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진이 다 빠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가위눌림 흘림이었습니다. 항상 글로만 읽다가 실제로 겪어보니 그 공포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다시 잠이 들었어도 얕은 잠이라서 주변 소리가 다 들리고 더 깊은 잠에 들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그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끊고서는 가족들을 전부 부르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 댁에 가봐야겠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첫 기차를 타고 외할아버지 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기차에서 엄마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혹시 그 꿈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잘 돌아왔죠. 그런데 그 후로 몇 번이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뒤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그날 꾸었던 꿈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느 시골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죠. 내 할아버지께서 와 계시니 인사하렴. 저희 외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보니 정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아기였을 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미 너무 늦은 상태라 시한부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신 덕분에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의사를 비웃기라도 하시듯 10년을 더 거뜬히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엄청 마르셨습니다. 셔츠 소매를 몇 번이고 접어 입고 바짓단도 몇 번이고 접어 올려 누군가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모자도 너무 커서 얼굴에 반을 덮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할아버지께서 저를 무섭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할아버지께서 등을 휙 돌리시더니 집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시더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집 밖에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길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른손으로 저희 외할머니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한복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는 가슴에 빨간 꽃을 꽂고 계셨습니다. 순간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구나 생각이 들어 소리를 지르듯 외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아니셨으면서 왜 잘 계시는 할머니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그거 속지 않은 의미로 할머니 좀 더 즐겁게 오래 살게끔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차 싶을 만큼 버릇없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더니 할머니 손을 딱 부딪히면서 혼자서 그 긴 길을 걸어가시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깨선 저는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심란해하실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 저도 괜히 할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희 외가 식구들이 다 모여 강원도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놀이를 하고선 펜션 거실에서 다 같이 쉬고 있었는데 큰 이모가 갑자기 할머니를 보더니 말씀하셨죠. 아, 엄마, 낑깡이한테 그 얘기 해줬나? 아, 그 얘기 말이야. 낑깡이가 엄마 살린 이야기. 아, 여기서 낑깡이는 제 별명입니다. 저는 순간 원가하는 표정으로 설마 그때 그 꿈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어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해 주시더군요. 제가 꿈을 꾸었을 당시 할머니 몸이 되게 안 좋으셨답니다.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몸살이 온 것 같기도 해서 기운 없이 그냥 몇 날 며칠을 누워만 계셨답니다. 병원에서도 단순히 감기약만 처방해 준 상태였고 외할머니께서는 그저 막연히 영감이 데리러 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꿈에 외할아버지가 나오셔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낑깡이를 봐서 자네에게 딱 10년만 주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깼는데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개운하고 또 멀쩡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이런 꿈을 꾸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이모랑 외삼촌들 다들 할머니를 살리지 못했는데 손녀인 제가 할머니를 살렸다고 다들 신기해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외할머니와 아주 유대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할머니를 살린 게 아닌가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작년이 그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딱 10년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오늘 외할머니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까지 가셨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관광 다니시느라 엄청 바빠요. 오히려 지금은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를 돌봐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